아프리카 TV 인기 BJ 철고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 BJ 강아지 발톱 상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는 한 웰시코기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네티즌들은 해당 강아지가 철고의 강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속 강아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발톱이 상당히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강아지들은 일정 주기로 산책을 해줄 경우 발톱이 어느 정도 갈려나가는데 해당 강아지의 길게 자라난 발톱은 오랫동안 방치되었는지 좌우로 갈라져 있어 네티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 반려견을 키울 경우 주기적으로 발톱을 깎아줘야 하는데요. 제대로 보행이 어려워져 관절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오랫동안 발톱을 안 자르면 혈관이 같이 자라서 발톱을 자를 때 피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오랫동안 반려견을 방치한 철고의 정황에 네티즌들은 격한 분노를 쏟아냈는데요. 네티즌들은 아무리 무신경하다고 해도 저건 너무 아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동물 학대다. 지금이라도 빨리 관리해줘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철고가 동물학대 논란과 관련해 해명을 하고 나섰죠. 10일 BJ 철고는 아프리카 TV 생방송 중 개 발톱 때문에 말들이 많다라며 웰시코기가 3개월마다 미용실을 가는데 제가 일단 개에 대해서 무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7월에 미용실에 다녀왔었고 3개월마다 발톱을 잘라야 하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써주다 보니까 두 달 오버가 돼서 발톱이 그렇게 된 것 같다라고 했죠. 또 산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산책을 아예 안 시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루머다. 연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산책을 시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철구는 제가 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발톱에 대한 부분은 무지해서 발톱을 못 깎았다. 신경을 못 쓴 점 죄송하다.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강아지와 관련해서는 미용실에 관리받는 중이라며 3개월마다 한 번씩 깎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철구의 사과에도 시청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말씀해주세요. 바뀌도록 해보겠습니다. 연지와 같이 산책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그럼에도 계속되는 시청자들의 지적에 짜증을 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철구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든가 사람들은 뭐 또 뻔뻔하게 거짓말하네라고 하겠죠. 아 그냥 지켜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제 개입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또 일부 시청자들이 태도에 대해 지적을 하자 철구는 제가 지금부터는 3주마다 한 번씩 발톱 깎아주기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산책시킬게요 라고 했죠. 이어 일어나서 재차 죄송합니다 라고 하며 고개를 숙이고 하루에 한 번은 아니고 이틀에 한 번씩 산책을 하겠다, 사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다라며 시청자들과 약속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